자, 1번.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풀어봅시다. 자, 1번, 통신에선 있죠. 통신 제어 장치 있고, 중앙 처리 장치 여기 있을 거고, 전송 통제기는 없죠. 정답은 4번. 2번, 정보통신 시스템 구성 요소 중 정보 전송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기는 전송계고, 여기는 처리계죠. 정답은 3번. 보조기억 장치는 처리계에 해당한다. 3번. 다음 중 데이터 전송계에서 신호 변환 외에 전송신호의 동기 제어, 송수신 확인, 전송 조작 절차 제어 등을 담당하는 장치. 뭐예요? 신호 변환은 여기겠지. 그죠? 정답은 1번 DCE. 그래서 DCE는 모뎀이랑 DSU 같은 게 있죠. 4번 다음 중 DCE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요 이제 채널이 용량이 커지면은 CSU, 채널 서비스 유닛이라고 그러지. FEP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통신 제어 장치. 정답은 4번. 5번. 다음 정보 단말기 구성 중 전송 제어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인데요. 여기를 크게 이렇게 나눠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얘가 붙지. 그래서 이제 입출력 제어부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선. 여기 해선이지. 접속. 여기가 이제 제어부가 되겠지. 정답은 출력 장치부는 여기 있는 거지. 여기, 그지? 정답은 4번. 6번. 다음 중 정보 단말기에 전송 제어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자, 요거죠? 이거는 뭐야? 입출력 제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 제어 같은 게 있고요. 그죠? 여기 이제 모뎀 제어는 여기에 없어. 정답은 3번이다. 7번 터미널과 데이터 전송예선을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터미널 내부의 정기적 신호 레벨과 상호 변환 역할은 어느 부분에서? 이게 바로 TCU지. TCU니까 요 다음에 바로 붙는 게 DC가 붙는 거니까 답은 해선 접속부가 되겠지. 8번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CCU 역할이 아닌 것은, 요 역할이 아닌 것은 뭡니까? 통신해선과 중앙처리장치를 결합시킨다. 결합. 2번 중앙처리장치와 데이터 송수신 제어한다. 3번 데이터 해선의 종단의 기능. 종단은 이거지. 이게 이름이 뭐야? 바로 해선.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프먼트야. 정답은 3번이 잘못된 거죠? 9번 다음 중 통신 제어 장치의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프로그램에 의해 복잡한 제어를 용이하게 한다. 그렇지. 통신 제어 장치 개선한 거다. 통신 그렇지.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한 소형의 중앙 처리 장치. 이것도 일종의 컴퓨터야. 응? 4번 컴퓨터 상호간 다른 컴퓨터 원격 처리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호스트하고 단말하고 붙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송 예선과 컴퓨터를 연결할 때 쓰는 거지. 정답은 4번이 틀렸어. 10번 통신 제어 장치의 구성 중 전송 제어부의 기능이 아닌 것은 전송 제어는 크게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동기 제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응? 전송 제어는 이런 제어를 통칭할 때 전송 제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아닌 거 정답은 송수신 데이터의 직병렬 변화는 해당이 없겠다. 정답은 2번. 11번 통신 제어 장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통신 회선의 감시, 접속, 전송 오류 검출 이거지. 정답은 2번이 답이다. 12번 통신 제어 장치 기능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은 2번이지.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하고 전송 예선 간에 송수신 제어하는 거야. 정답은 2번. 13번 다음 중 소프트웨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하드웨어를 동작하들가는 기능과 기술 맞아요. 컴퓨터 활용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래밍 시스템 맞아요.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맞아요. 제어와 연산 기능만 수행하는 모듈은 아니지. 처리도 할 거 아니야. 그지? 정답은 4번. 14번. 정보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컴퓨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이 되겠지. 정답은 3번. 15번. 정보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운영체제의 기능이 아닌 것은 뭡니까? 운영체제 기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CPU, 메모리, 디스크 뭐 관리도 하고요. 그죠? 작업 관리도 하고요. 감독 기능도 하고요. 뭐 통신 제어 기능도 하고요. 뭐 이런 거 하지? 그래서 이제 관리, 감독, 제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오케이? 답은 뭐야? 범용? 라이브러리 기능? 아니야. 응용 프로그램이나 하는 거지? 16번 다음 중 컴퓨터 주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OS 컴퓨팅 부팅 시에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읽혀져 램에 저장된다. 롬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고, 컴퓨터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기본 프로그램 바이어스는 롬에 기억되어 있다. 맞고, D램은 플립플롭을 직접 한 게 아니라 D램은 이 C에 정보를 저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전이 되니까 얘는 반드시 니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롬이죠. 그런데 왜 이걸 많이 쓸까요? 바로 집적도가 굉장히 높아서 가격을 아주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응? 반면에 SRAM이라는 거는 플립플롭이라고 얘기하는 쌍안정 멀티바브레터죠. 여기에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필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집적도가 낮아요. 가격이 비싸요. 대신에 왜
얘는 고속이라는 거야. 응?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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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빨라, 얘가. 알겠지? 자, 정답은 3번이 틀렸네. 바뀌었네. 그지? SRAM이 플립플롭, DRAM이 콘덴서인데. 그죠? 정답은 3번.